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협력해 주셔서 저희들이 섬기고 있는 이곳 그 북아프리카 디아스포라 교회와 그리고 프랑스 교회 사역에 감사함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 내가 사는 동안 주께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하리라 크신 이름 높이리라. 참 아름다운 찬양. 오늘 날씨도 좋은데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천국에 가면 이 찬양하는 분들이 가장 상석에 앉아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세요? 예, 4월 말에 제가 이태리에 출장을 갔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길에서 너무 차가 막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차가 막히나 주말이라 그런지 아주 어렵게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이태리 분의 그 신문을 보고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신문에 일면에 크게 까노니 자시오네, 이태리에서 오신 분들은 좀 아세요? 까노니 자시오네, 불어로 말하면 까노니 자시옹 해가지고 4월 말에 두 분의 그 전임 교황들 시성식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로마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가 다 막혔던 것입니다. 시성식이 있었던 날 베드로 광장에 그리고 또 주변에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라고 했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밤새워가며 기다릴 수 있었을까?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찬양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주님만을 찬양의 대상으로 삼고 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고 있는가 질문해 보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33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으로 해서 낮과 밤을 만드셨고 그리고 하늘과 땅, 채소와 나무들, 그리고 해와 달,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또 바닷속에 물고기도 만드셨습니다. 공중의 새와 짐승들도 만들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창조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땅을 정복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33편 1절의 시편 기자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또 2절에는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께 소리쳐 찬양하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앙상블과 또 찬양대와 같이 오늘 1절에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라는 원문 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여호와 안에서 기뻐 외치라는 뜻입니다. 우리말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러분 어떤 감이 좀 오십니까? 근데 불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크리에 보토 조아 폴레세뇨, 아주 소리치라. 또 어떤 그 좀 옛날 번역에는 뿌세데 크리드 조아 앙로네르 델레 테르넬, 조금 무겁다고 프랑스 분이 저한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Sing joyfully to the Lord. 영어는 좀 간단한 것 같아요. 우리말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조금 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영어와 불어 번역이 조금은 더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33편 6절에서 9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신앙으로 고백하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는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역사를 주관하고 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과 12절은 창조주 여호와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겠다고 그리고 주관하고 계신다고 선포하십니다. 10절과 12절을 함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역사 이래로 모든 나라들은 부국강병을 추구해왔습니다. 돈과 칼에서 힘이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나라의 모든 역량을 경제 부흥과 군사력에 집중시켰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로마는 유럽과 북아프리카를 지배한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정복한 나라들부터 노예를 그리고 곡식들을 전리품들 들여와서 로마를 경제적으로 아주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로마가 정복한 나라에는 대로가 뚫렸습니다. 제가 살았던 튀니지에도 로마가 뚫어놓은 그 길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부흥이 이루어졌습니다. 로마가 가는 곳마다 로마를 본따서 대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로마는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한 나라를 생각해보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렸던 대영제국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아프리카와 미 대륙의 식민지를 개척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아프리카에 사역할 때 한 영국 할머니께서 지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는지 경이롭다. 정말 이분은 자신이 대영제국의 시민임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렇게 강력했던 로마가 또 해가 지지 않았던 그 나라 대영제국인 영국이 그 옛날의 영광을 회상하게 된 것이 역사의 현실입니다. 우리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주변 나라에도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익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 그러한 논리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말을 어떤 분이 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그 영어 대박이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할까? 언론에서는 잭팟, 땡기신 분들 좀 땡겨보셨어요? 잭팟. 그렇게 언론에서 말했는데 이게 좀 사형성이 있다 해가지고 보난자 이렇게 아주 고상한 표현을 썼어요. 금광에서 맥을 발견하는 그러한 이제 불어로 말하면 뭐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오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튼 통일 대박 어린아이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요즘은 어른들도 씁니다. 공직자들도 씁니다. 아주 높은 분도 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노래하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두 다 통일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과 같이 남한이 부강해지면 북한을 자연스럽게 흡수 통일할 수 있겠습니까? 또 전쟁 없이 큰 고통 없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무력이나 또한 경제력으로라도 북한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정부의 어떤 공직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은 나라도 아니다. 빨리 없어져야 된다. 언론 브리핑을 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남한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북한보다 훨씬 우위에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통일이 빨리 그렇게 올 수 있겠습니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일을 주관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도둑과 같이 재림하시는 주님과 같이 한반도의 통일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돈과 칼로는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사랑과 정의로 세워지는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정의와 평화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니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인생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3편의 13절에 15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생과 깊은 내면까지도 알고 살피시는 분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자세히 잘 아신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정말 잘 아십니까? 어거스틴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된 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가라고 격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것을 아시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소리 높여 주님을 부르며 애통해하며 기도할 때도 있겠지만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각자가 처해 있는 현실도 아주 잘 아십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나의 아들이 나의 딸이 언제 내게 와서 가슴 깊이 묻어놓았던 그 이야기를 나에게 꺼내놓을까? 부모의 심정으로 주님께서는 여러분 각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프리카의 시골 마을에 있던 움막에서 말라리아로 죽어가고 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더 천국으로 데려가시는군요. 큰 믿음도 없었고 주님을 위해 한 일도 별로 없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만나주시겠지요. 그리고 아프리카 땅에 와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짧은 기간 부족했지만 순종하라고 애쓴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나의 어머니, 형제들을 만나지 못하고 먼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아, 주님 그렇지만 아직 저에게 시키실 일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이 청년은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움막의 작은 창으로 내려쬐는 아침 햇살의 뜨거움에 놀란 청년은 일어나서 또 깨어나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천국의 문턱에서 주님과 약속했던 복음 전도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도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고통 중에 치유해 주시는 주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님의 기적을 체험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새 노래로 주님께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새 노래로 그를 찬양하며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오늘 우리 성가대는 정말 새 노래로 오늘 제가 33편 어떻게 설교하시는지 어떻게 알으셨는지 아주 적절한 찬송을 해주셔서 아주 타이꽁땅 했습니다.
아주 소리로 또 아름답게 우리 양상불도 연주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감사로 주님께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왔으니까 의무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 감격으로 그 감사로 주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1529년입니다. 아주 오래된 오래된 얘기입니다. 로마 교황청과의 대립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마틴 루터의 추종자들은 오랜 싸움과 탄압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리에 차 있었습니다. 루터도 로마 가톨릭교회가 생명을 위협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들게 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져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 루터에게 이제 그때는 루터 신부님이 아니라 루터가 결혼하고 아름다운 카타리나 그 부인이 있었을 때입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이 부인이 누워있는 루터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슬피 울었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실 수 있단 말입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제가 잠깐 영원토록 돌아가시지 않는다는 이 루터의 말이 생각납니다. 제가 그 오래전에 한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우리 평양에서 오신 동지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이렇게 만날 때가 있었는데 한참 후에 90년도 좀 지나서 이제 김일성 그 동지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분들을 길가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배지를 차고 있었어요. 근데 이 그 대사관, 북한 대사관에 계신 분은 아주 그 누구한테나 반말, 특별히 한국 우리 대사관 직원들에게 너무 반말을 많이 한, 우리 거기에는 한국 사람들이 한 열몇 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제가 그 소문만 듣고 저도 이제 한참 그때 젊었을 때니까 혈기가 왕성해서 한번 만나면 나도 갚아주리라 했는데 우연히 만났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그 사람 같아요. 저를 보고 이 사람 처음 봤는데 당신 어디서 왔어? 이제 반말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이는 것은 이 사람이 보이지 않고 배지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사람 배지는 왜 달고 다녀? 요자는 전도 안 했겠죠. 당연히.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정말 사색이 되어서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말을 못하고 벌벌 떨면서 우리 수령 동지께서는 내 가슴에 영원토록 살아있는데 왜 돌아가셨다고 하냐고 저한테 막 정말 한 번지를 날릴 것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죽은 사람 하나 가지고 영원토록 살아있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 나의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이 내 속에 영원토록 살아있다고 내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가. 그런 고백을 해봤습니다. 카타르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당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치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것 같이 맥빠져 누워있지 않습니까? 이 자기 부인의 말에 정신이 바짝 들은 루터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Ein fest Brug ist unser Gott. 혹시 독일어 하시는 분들은 발음이 좀 어떻습니까? Ein fest Brug ist unser Gott. 불어로 한번 말해본다면 C'est un Hangbach que notre Dieu. 585장의 찬송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되시로다. 마틴 루터가 시편의 46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 찬송을 지었습니다. 마틴 루터의 새 노래는 내주는 강한 성유라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새 노래로 오직 믿음으로 위에 기치를 내걸고 루터는 종교개혁의 깃발을 더 높이 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새 노래는 영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참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새 노래는 우리가 새로운 노래로 찬양으로 소리쳐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참회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고 믿고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소리만 치지 않았습니까? 그 부르짖음 속에 가슴을 찢는 회개의 부르짖음은 왜 없었습니까? 그리고 요한 3서 2절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왜 내 영혼이 먼저 바르게 서야 하는 것을 잊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만 우리가 추구하지 않았었습니까?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오로지 아름다운 곡과 언어로 연주하고 찬양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참회의 새 노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토마지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이사야 1장 9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주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얼마나 맞았던지 이제 더 맞을 곳이 없을 정도로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린 한국교회와 그 지체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죄악의 정점에 와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다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에 이르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우리 나라와 한국교회의 생존자를 조금 주님께서 남겨주신 것입니다. 온 나라의 슬픔 중에도 소망을 갖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추운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신음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회의 눈물이 모여서 주님을 감동시키는 회개의 강물이 되게 하십시다. 새 노래 오선지에 회개의 눈물을 적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열줄 비파에 회개의 눈물이 흐르게 하십시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고 고백하며 오늘 22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이렇게 새 노래로 주님께 찬양하며 새로운 다짐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렇게 새 노래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주님께서 나에게 물질과 세상 부귀 영화의 복을 주셔서 감사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 감옥에서 주님을 찬양한 것 같이 근심과 고통 중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신령한 복,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셨기에 비록 몸은 갇혀 있었으나 근심과 두려움이 없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기에 우리가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여러분의 새 노래는 무엇입니까? 기뻐 뛰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주님께 연주할 찬양은 무엇입니까? 이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저 세상을 향해서 생명의 복음을 들고 여러분과 제가 담대하게 나아가십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참회의 고백으로 오선지에 있는 눈물로 열줄 비파의 그 눈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눈물이 회개의 강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작은 긍휼을 저희에게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더 무릎을 꿇고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새 노래를 찾게 하옵소서. 그래 주님 기뻐하시는 보좌로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을 돌려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